30분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하는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애플과 아마존, 스타벅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사명을 교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메타로 결정됐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속도치가 연율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복지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규모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채권 매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의 리더십 불확실성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머크 CEO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될 시 연말 1천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올랐고 오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캐터필러와 머크 그리고 포드 등의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이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공개하겠다는 보도가 전해진 점도 역시 오늘의 상승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비록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통과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2%로 집계된 가운데 공급망 붕괴에 따른 성장률 쇼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매주 금요일 공개되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8만 1,000명으로 나타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단연 주인공은 나스닥 지수였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과 아마존 등을 기다리면서 나스닥 지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1.4%가량 강세를 나타낸 모습이고요. 역시나 여기에 테슬라도 강세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맵을 통해서 섹터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개 섹터가 모두 다 상승한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애플과 아마존이 상당히 감했습니다. 애플이 2.5%가량 강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테슬라도 3.8%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한 아마존이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밑돌면서 아쉬운 실적 결과를 내놨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포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공개했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 8%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30분쯤에 페이스북 관련한 속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꿀 것이라고 하죠. 마크 주커버그는 현재 우리가 소셜미디어 회사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회사의 DNA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메타버스가 우리의 다음 개척지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좀 일련의 악재를 겪었던 페이스북이 사명 변경을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반도체 흐름도 상당히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2% 오른 가운데 퀄컴도 1.9%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상승 하락 종목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에서는 30개 종목 중 25개 종목이 상승, 5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에서는 399개 종목이 상승, 10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도 상승한 종목수가 하락한 종목수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1개 섹터 모두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주와 임의소비재, 산업재, 금융주 등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주 머크와 아스트라제네카 보이고요. 며칠 전 신제품을 공개했던 소니와 넷플릭스, 그리고 룰루레몬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몇 분 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스타벅스 시장이 두 번째로 큰 곳이 중국인데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다시 심해지면서 매출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0.27% 떨어졌다가 시간 외 거래에서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3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월가 예상보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현재 5%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의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커넥트 콘퍼런스에서 소셜미디어 회사를 넘어선 메타버스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티커명도 FB에서 MBRS로 바뀝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페이스북은 1%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머크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복제약 제조를 허용했습니다. 로열티 없이 복제 생산이 가능해져 저소득 국가들도 사용할 전망입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머크는 6% 넘게 상승했습니다. 포드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포드가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많은 차량 재고를 축적한 것이 실적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또 포드는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8% 넘게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이베이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오늘장에서는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원격 의료업체 텔라닥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손실이 예상보다 낮았고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분기 총 방문자 수도 전년 대비 37% 늘어났습니다. 또 원격 의료 부분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7% 넘게 뛰었습니다. 개장 전 실적을 발표했던 마스터카드도 3분기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소비가 확대되면서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마스터카드 0.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세계 3대 미디어 그룹인 컴캐스트도 3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들의 사이버 보안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사이버 보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0.3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코카콜라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분석인데요. 목표 주가를 63달러로 제시했고 앞으로 13%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오늘장 코카콜라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우버입니다. 번스타인은 우버의 수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파이퍼 샌들라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1,3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1,200달러에서 25%가 늘어났는데요. 테슬라의 주가 상승, 현지화 생산, 그리고 차량의 질적 요소들이 이번 3분기 호실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테슬라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1% 떨어지면서 최근 2주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WTI 가격은 0.1% 오른 82달러 선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는 0.3% 내린 84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가격 살펴보겠습니다. 금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하며 1,8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미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완화가 됐습니다. 금가격은 0.2% 오른 1,802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전광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마존과 그리고 애플이 정규장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지금 아쉬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살펴봤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계속 낙폭을 확대하면서 5%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애플 역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의 경우에는 $1.24로 나오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레베뉴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40억 달러에 못 미치면서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팀쿡 CEO가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지금 비용이 60억 달러 정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악재 소식을 밝힌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지금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도 역시 전망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 정도 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가 연율 2% 증가하면서 지금 전분기 대비 크게 하락한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오늘 증시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발목을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GDP 증가율이 연율 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 발표된 GDP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8%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의 2분기 GDP는 연율 6.7%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연말까지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다만 최근 공급망 차질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감지되면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인들이 소비 규모를 줄인 점도 GDP 증가에 타격을 입힌 상황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 활동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지난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12% 증가한 반면에 3분기에는 1.6%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여름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여행, 항공, 외식 등의 지출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다가올 4분기 GDP 성장률은 3분기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미국 내 백신 접종량이 늘어남에 따라 델타 변이 사태가 진정되고 있고 연말 쇼핑 시즌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소비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집계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분기 GDP 수치가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와 인플레이션 수치가 진정됨에 따라 4분기 GDP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시장은 미국의 주간 실업지표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총 28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에서 집계한 예상치보다도 낮았고 지난해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최근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고용시장 정상화의 문턱까지 거의 도달한 상태라고 진단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3분기 GDP 결과와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규모가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통과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오늘 증시에도 좀 상승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8일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회복지 예산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그 규모를 반으로 줄여서 제시했습니다. 당초 3조 5천억 달러로 제시됐던 예산안을 1조 7,500억 달러로 줄인 절충안을 제시한 건데요. 1조 7,500억 달러 예산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5,550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3,200억 달러를 10년 동안 주거용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청정에너지 제조와 관련한 세액 공제액으로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한 1,050억 달러와 재생에너지 기술을 위한 공급망 확충 용도에 1,100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조 맨친 의원이 반대했던 유틸리티 기업들의 전기 생산을 장려하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은 빠졌습니다. 또 교육에 관련해선 미국 어린이들을 위한 연방기금 지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등록금 없는 지역 대학교 관련 내용은 제외됐고 유급 가족 휴가 내용도 빠졌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15% 법인세와 기업 자사주 매입의 1% 소비세 등이 담겨 있고요. 억만장자세로 불렸던 법안은 철회하는 대신 소득 1천만 달러 이상 사람들의 세율 인상 등 부분적인 증세가 포함됐습니다. 또 이외에도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에 1,500억 달러, 학기 중 무상급식 확대, 또 노인과 장애인 치료 지원, 이민 관련 1,000억 달러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유럽 순방 당일 당내 공감대를 호소하는 절박함을 보인 건데요. 5천억 달러가 넘는 기후변화, 대체, 재원이 통과가 되면 미국이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포스트는 예산안이 대폭 축소되어 중도파 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은 마련했지만 많은 진보파 의원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에서는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당내 단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절충안 제안이 기술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CNBC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법인세와 자사주 매입 소비세 등이 기업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진 않다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조금 생길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기후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안이 담겨있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넥스테라 에너지가 1.6% 상승했고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 지금 7% 가까이 급등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보시죠. ECB가 물가 상승 압력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또 어떤 좀 영향을 줄지 고민이 되는데 홍성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이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유럽의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예금금리와 한계대출 금리 역시 각각 마이너스 0.5%와 0.25%를 유지했다며 채권 매입 속도도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9월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 매입량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9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3.4%로 집계되면서 1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채권 매입량을 줄일 계획이지만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에서 라가르드는 내년 3월까지는 1조 8,5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 6개월에 비해 더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유로존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소비 지출 규모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유럽에서 보이고 있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라가르드는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내년에 접어들어서야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럼에도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에 가까워졌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도록 유럽중앙은행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라가르드는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공급망 병목 현상에도 견해를 밝혔는데요. 라가르드는 공급망 문제가 내년쯤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 회복세는 둔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ECB의 통화정책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네 번째 소식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40년 호황을 끝낼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가은 캐스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한편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력이 줄어들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 퍼스트 아메리칸 파이낸셜이 내놓은 월간 부동산 가격 지수는 가계소득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명목 주택가격 등의 변화를 고려하는 보고서인데요. 이에 따르면 주택 구입 능력이 8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16.6% 줄었습니다. 명목 주택 가격은 전년보다 20.7% 올라서 3개월 연속 집값 상승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개선된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력이 3.5% 는 것에 비해서는 집값 상승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2006년도 최고점보다는 37.5%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의 변화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이후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 회전율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코로나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부 증권 구입을 중단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장의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전망입니다.
모기지 은행협회는 이 금리가 2022년까지 4%까지 오르고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4.3% 정도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페니 메이처럼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3.4%에 그칠 것이라고 다소 온건히 보는 분석도 나오지만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면 구매자들은 역시 금리 하락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밝은 전망도 전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은 경기 반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가구 소득이 오르면 높은 금리가 주택 구매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테슬라가 3.8% 급등을 했고요. 니오도 역시 3.7% 강세를 보였죠. 여기에 무엇보다도 오늘 루시드모터스가 30%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관심이 큰 만큼 오늘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최보아 캐스터 연결해보겠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차세대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크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 성장성이 돋보이는 키워드로 로보택시, 카쉐어링, 자율주행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하나로 집약될 수 있는 신개념 용어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인 마스를 언급했습니다. 마스는 승용차, 버스, 택시 등 모든 운송수단의 첨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화를 가리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마스를 잘 활용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리더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관련 종목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로보택시의 허가를 받았고 2023년에는 두바이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크루즈는 다양한 도전을 통해 뛰어난 잠재성을 확인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자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앱티브입니다. 앱티브 또한 크레디트 스위스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트렌드를 구현할 대표주자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앱티브와 우리나라 현대차의 합작사인 모셔널을 통해 아이오닉5를 발표하면서 호주의 로보택시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용화 추진력에 있어서 타사에 비해 모셔널을 가장 높게 사면서 장기적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점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샌디에이고에 기반을 둔 중국의 자율주행 트럭 업체인 투심플입니다. 대형 물류회사인 UPS와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사람이 전혀 탑승하지 않고 화물만 적재한 채로 트럭 스스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으면서 미국에서의 시험 운송도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심플에 예약된 트럭은 5,700대 이상, 예상 상용화 시점은 2024년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기업들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면서 무서운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중국의 리오토 등을 꼽으면서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 업계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소개한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주도주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44개 투자사들의 투자 의견도 모두 매수 혹은 비중 확대임을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